부산도시철도 남포역 승강장. 등산복 행색의 남성이 여성 승객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위협합니다. 놀란 여성 승객들이 자리를 비켜보지만 계속 쫓아오며 시비를 겁니다. 급기야 품 안에서 흉기를 꺼내듭니다. 지켜보던 다른 승객이 제지한 뒤에야 이 남성은 위협을 멈춥니다. 영무원들이 승강장으로 허겁지겁 뛰어와 열차를 멈춰 세우고 난동을 피운 61살 김모 씨를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자칫 열차 안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 신속히 마무리된 것은 28살 박정윤 씨의 빠른 신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위급 상황을 목격한 뒤 바로 승강장에 있던 비상벨을 눌러 신고했습니다. 갑자기 커터칼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여자분 쪽으로 위협적으로 내미시길래 잘못하면 일이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이는 비상벨을 눌러서 신고하게 됐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대부분역에는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은 비상벨이 승강장이나 화장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비상인터폰도 승강장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 내에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 비상인터폰이나 시민의 비상벨을 이용하시면 안전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찰과 부산교통공사는 다음 주 신고자 박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